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밀려나 두 번째, 세 번째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박사의 어린 적 예화인데요. 이분은 경상남도 산청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영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박찬석은 반에 68명 중에 68등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집에 가서 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68이라고 선생님이 쓴 글자를 교묘하게 지우고 그 위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설픈 거짓말이 큰 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좋아하시면서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박찬석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돼지를 직접 잡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로 써놓은 그 1등이란 걸 정말로 해봐야겠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 박사가 되고 대학 총장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박찬석 박사가 결혼을 하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이었는데요. 하루는 저녁에 늙으신 아버지와 식탁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아버지,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요. 그런데 늙으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겠다. 순간 박찬석 박사의 마음속에는 마치 큰 바위덩이 같은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쏘은 게 아니라 쏘아주신 거예요. 평생을 모르는 바보처럼 아들의 거짓말을 수십 년 동안 쏘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아주신 아버지가 아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만약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못된 놈아 왜 거짓말하냐, 내가 모를 줄 아냐,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아들을 혼내고 또 때렸더라면 아들의 마음속에는 반항심만 커졌지 자신의 거짓말을 반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으로서는 그 1등이란 것을 해봐야겠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 수십 년을 참아주고 기다려왔던 그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속으시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신가? 저 사람 벌 줄 능력도 없으신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공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남녀간의 사랑에 빠지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늘 함께 있고 싶고 얼굴만 봐도 가슴이 쿵당쿵당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랑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가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정의가 뭐냐고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마지막 정의는 무엇일까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아주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란 겁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고 견뎌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란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줘요.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해요. 나는 그의 허물을 덮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공격해요. 나는 그에게 온정을 다 쏟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아줄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견뎌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께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부모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속을 썩이고 부모 말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부모를 배신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자식을 참아줄 수 있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 어떠신가요? 제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제로 김찬일 권사님. 아, 그렇게 해야 한다. 저도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딸들이 나를 속여 먹으려 들고 내 사랑을 배반하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답은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만큼 자식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감출 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시작.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충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충성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절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지멋대로고 때로는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너를 아직까지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기대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또 기대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굽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공이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하루 종일 옆에서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딱딱하게 굳은 흙을 잘게 부수어서 물에 담궈둡니다. 그리고 채로 휘저으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요. 그리고 안경과 같이 부드러운 흙만 골라내서 그늘에서 말리는 거예요. 한 절반쯤 건조가 되면 그때부터 반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할 때는요, 이 흙 속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몽둥이로 쳐대면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되면 이것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도자기 모양을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 공은 그 안에 양각과 음각과 투각과 철회와 또 태화와 같은 하여튼 각종의 기법을 다 써서 그 안에 아름다운 문양과 모양을 새겨 넣는 겁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를 하고요. 그리고 날 때 건조할 때도 이 두께가 일정치 않으면 도자기가 뒤틀리게 돼요. 그래서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한다 할지라도 건조되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흙이 수축되면서 깨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도자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제품이 된 도자기만 이제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초벌구이를 할 때는 800도씨의 불에 24시간 동안 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벌구이가 끝나면 끄집어내어서 드디어 유약을 바르고 나서 재벌구이를 하는데요. 재벌구이를 할 때는 1300도씨의 온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30시간을 구워내는 거예요. 이때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자기 공은 30시간 동안 그 화로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장작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그런 고충을 겪고 도자기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오겠냐고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도자기 중에요. 도자기 공에 마음에 드는 도자기는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90% 이상을 그 자리에서 망치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고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무슨 헛수고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도자기 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잘게 부수어서 물에 담궜다가 반죽을 하고 또 비집고 구워내고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도자기 공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도자기 공은 도자기를 깨뜨리는 법은 있어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도자기 공과 같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는 법은 있어도 포기하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사는 게 뭘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성공일까? 이 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넘어서서 슈퍼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요. 기술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어제 쓰던 물건을 오늘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겁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미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견뎌내는 걸 제일 못해요. 엊그저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뀐 거를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하느라고 놓쳐서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요. 얼마나 빵빵 걸리고 눌러대는지 막 그러면서 제 앞을 훅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과음을 지는데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차를 갓길에 태워놓고 주기도문을 외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사랑도 마치 양은 연비와 같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도 오랫동안 숙성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머물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랑과 우정도 마치 농부가 이 무더운 여름날을 견뎌내고 긴 장마를 겪어내고 태풍을 겪어내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인생의 모든 갈등과 오해와 미움과 반목을 다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낸 다음에 정말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파도를 다 견뎌내고 버텨낸 다음에야 욕과 같은 정근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반항을 하고 그떨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거짓말하고 탈선을 해도 그 모든 과정을 참아주고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줌으로써 그 자녀는 결국 믿음의 후사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야곱도 나쁜 사기꾼이지만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인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사기 결혼당해요.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혀요. 별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 야곱의 그 특유의 캐릭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 속에 먹고 거짓말 잘하고 경쟁심이 많고 욕심꾸러기였던 그 야곱의 그 타고난 기질, 그 못된 기질들이 이 20년의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깨뜨려져서 도자기 공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이 변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20년 동안 야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예요. 리브가는 야곱이 집을 떠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이 그 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없이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분신이었던 몸종 드보라만 살아있는데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마치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듯이 드보라의 장례를 치르고 그 유골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수목장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껴안고 얼마나 통곡해서 울었는지요. 하나님이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어요. 알론바굿은 통곡의 나무란 뜻이에요. 야곱이 이 자식 못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평생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자기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리브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울고 통곡했는지 하나님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고 통곡의 나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사기꾼이 거짓말장이가요. 여러분, 분노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분노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잔소리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바뀔까요?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시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되겠지만 알고도 못하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란 것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오셨죠?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후회를 하실까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건 노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이건 뭐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여기 한탄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나함이란 단어의 뜻은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나함이란 동사가 그대로 사용된 구절이 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본심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할지 몰랐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지극히 후회한다. 이때 후회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나함이라는 동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고 때로는 결국 포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정반대의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사실일까요?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사무엘상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 더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때때로는 후회하시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나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됐던 나함이란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나함이란 동사는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이면 아이고 내가 저놈 낳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의 본심은 뭐예요? 그 자식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함이란 뜻은 겉으로는 후회하다는 표현이지만 속내로는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더 간절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고 아 김 목사 괜히 줬어. 아,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저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거 괜히 목사 세웠어. 우리 장로님 세워놓고 한 몇 년 후에 목사 아 장로님 괜히 세워드렸네. 저분이 저럴 줄 알았더만 안 세우는 게 나을 뻔했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 괜히 그리스도인 만들었어 라고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만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가끔씩 저 사람 절대 안 돼. 저 사람 틀려먹었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도 차마 하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하신 그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딸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면서 시골의 가난한 삶이 싫어졌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옷장 속에 숨겨놓았던 돈과 금가락지를 훔쳐서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다가 또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좁은 방에서 웅크려 잠을 잘 때 고향집이 생각나와 그리워집니다. 잠을 잘지 못하면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몸이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만져줬던 그 엄마 손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문제는 고향 마을에 버스 중류소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혼을 내면 어떡하지?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다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걱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추운 겨울날 저녁인데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방문도 열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요, 늙으신 어머니가 그 방에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딸이 엄마를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방문은 왜 열어놓고 있는 거야?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그 딸의 얼굴을 한참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문을 잠그지 못했다. 집 나간 딸이 혹시 돌아왔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고 행여 발걸음을 돌릴까봐 어머니는 그 추운 겨울날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로 내가 탕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지은 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부정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그 유산을 내 것으로 받아 챙길 텐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를 부정하는 마음, 이게 탕자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탕진한 죄예요. 허비하고 낭비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받아들고 외국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름하고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탕자의 진짜 죄는 돈을 탕진한 게 아니고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탕자를 The Prodigal S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Prodigal이란 말은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있지만요, 때때로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이 죄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탕자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대문 앞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잊고 산 적은 많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많은 돈을 펑펑 쓸 때 세상 친구들이 몰려들어서 네가 최고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출세했어, 여자들이 모여들어서 사장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세상이 인정해줄 때는요, 탕자는 아버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찾게 됩니까?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 없어졌을 때 마침내 탕자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염을, 지엄 열매를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내 탕자가 처음으로 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인생은 조금 힘들면 사람을 찾지만 정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은 조금 아프면 의사를 찾지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 집골로 걸어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입맞추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행하신 것, 신발을 신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준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부목사 때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한 명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 친구들은 다 은혜 받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도 받고 하는데 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저 혼자 은혜 못 받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네가 믿음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야. 그건 성령님의 마음이야. 지금 네가 은사를 못 받았다고 울고 있는 건 네가 우는 게 아니야. 그건 성령님이 우시는 거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은혜 받지 못할까봐 눈물 흘리고 계시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 울지 말고 감사해라. 저는 그때 그 아이에게 해줬던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나 어떡하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데 사랑은 이란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인기는 오래 참고, 김인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인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은이라고 하는 구절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제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이 김인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각자 다 이름이 계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마지막 이 구절을 읽어보고 여러분이 내 이름을 넣어도 될 만한지, 여기 절대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김인기는 오래 참고, 김인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인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 제목이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듯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